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그룹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, 많은 팬들이 빨리 나으라면서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요. 김희철 씨 본인은 나름대로 병석에서의 취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. 현재 회복 중인 김희철 씨는 앞으로도 3개월 정도는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데요. 활동을 쉬어서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, 김희철 씨는 그 시간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. 소속사 관계자는 김희철 씨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읽으며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고요. 또 최근에는 지인의 권유로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도 취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. 김희철 씨는 지난 10일 같은 그룹의 멤버인 동해 씨의 부친상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대퇴부와 발목 등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네, 김희철 씨가 또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. 네, 활동은 당분간 못하겠지만 책도 많이 읽고 또 글도 쓰고 하니까 본인에게는 꽤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